그래서 비빔밥 안에 있는 하얀색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흰쌀밥. 이 흰쌀밥을 표현해서 이 지젤이라는 작품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작품은요. 달걀 지단의 밝고 경쾌한 노란색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네, 맞아요. 노른자 작품. 맞아요. 네, 그 노른자를 경쾌하고 화려한 발레 작품, 해적이라는 발레 작품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은요. 신선한 야채를 닮아서 푸릇푸릇한 우리춤, 진도무춤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검정색. 뭐가 있을까요? 비빔밥 안에 검정색. 네, 맞아요. 다 아시네요, 역시. 김에 있는 깊은 맛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시카고의 올드 재즈라는 음악으로 재즈 발레를 창작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중요하죠. 비빔밥에 있는 빨간색. 김치도 맞긴 한데, 그 양념을 표현하는 건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추장. 네, 이 고추장 같이 강렬한 맛을 스페인의 돈키호테라는 춤으로 열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파란색을 표현한 태평무와 분홍색을 표현한 할리퀸까지 이 무대에서 한데 비벼진 비빔발레의 매력을 흠뻑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관람 되시길 바라고요. 앞에 그 저희가 준비했던 그 체험도 재미있게 했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체험? 발레리나 옷 입고 의상 입고 사진도 좀 찍으셨나요? 네. 네, 즐거운 추억 오늘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공연을 보시기에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짧은 매너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휴대폰. 저희가 그 휴대폰을 관람하실 때 찍으시면 이 찰칵 소리도 그렇고 이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앞에서 춤을 추다가 약간 놀래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보여주다가도 약간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꺼주시고 이따가 1시간 후에 공연이 끝나면 다시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발레 공연은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젤 공연 보셨을 때그 발레리나가 굉장히 짧고 많이 뛰는 점프를 했던 거 보셨나요? 혹시? 네, 맞아요. 그런 테크닉적으로 멋있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와, 정말 멋있는 동작을 했다. 많이 돌리거나, 많이 들거나, 정말 이런 테크닉을 내가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브라보라고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박수와 함께. 그러면 조금 더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멋있는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뭐 3cm 뛸거 30cm 뛰게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박수와 브라보 함성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수와 브라보 타이밍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할 때. 네,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춤추다가 중간중간 인사를 좀 많이 해요, 발레는. 근데 물론 그 춤을 추다가 중간중간 하는 인사는 내 호흡을 가다듬기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 춤을 바라봐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박수와 그 브라보라는 함성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춤 정말 잘 봤습니다. 와, 멋있었습니다라고 답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습 삼아서 이제 공연 시작을 두 번째 공연을 보시기 전에 브라보와 박수 치면서 저 한번 불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브라보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Thank you.
Yeah.
Thank you.
청년이 현장도 수청을 거부하여 옥중에 갇혔을 때 상거리 태운 공룡을 보고 나니 일편단심 먹은 마음 변하며 말 허기를! 차후의 맑은 마음 거울 빛과 맞닿아요 오질고도 오질병벌 꽃꽃이 번들며 손에 불망 모으니 가재부도 가재꼈나